드릴게요. 가수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포기했던 법대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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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법대? 오, 법학도예요? 네, 대학 때 전공을 그렇게 했는데 실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방과 후에 음악실에서 놀이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. 아.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노래로서 뭔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이제 성적에 맞춰서 또 부모님도 이제 원하셨던 법대를 진학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법대를 가니까 법대생들로 구성된 밴드가 있는 거예요. 어. 아시잖아요. 노래는 한 곡 하면 두 곡 부르고 싶고 세 곡 막 더 부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가수의 꿈이 점점 커져서 오. 이때도 도전을 한 거죠. 그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노래에 대한 도전을 딱 한 번만 해보고 마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. 미련을 버리자. 네.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어떻게 또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됐네요. 그럼 뭐 보컬 이런 거였던 거예요? 네네. 오. 밴드 활동에서 오 지금 대학 때 어머 예, 예. 저렇게 허연 사람이 바로 접니다. 푸 타던 시절이네요. 정말. 네. 법대 밴드부 이름은 뭐였어요? 풀필이었어요. 풀필이. 아. 네, 정말 자연적이지 않습니까? 근데 막 락하고 막 네. 밴드부에다가 풀필이었으면 트로트는 아니었잖아요. 전혀 아니었죠. 오. 법대 밴드부에서 트로트를 불렀을 일은 없잖아요. 그 당시에? 풀필이 그 제목이 좀 약했다. 아무래도 좀 강하게 해장춤 뭐 이런 거였으면 그렇지. 원래는 뭐 그럼 발라드나 뭐 이쪽으로 그럼 생각하시고 가수 데뷔도 하신 건가요? 아, 특히나 제가 심취했던 게 R&B 그때 아~ R&B가 아~ 엄청 유행했어요. 리듬앤 블루스로 그럼요. R&B를 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. 근데 그 당시에는 데모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그쵸.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기획사에 보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R&B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녹음실에서 기획사를 소개시켜준 데를 좀 보내봐라. 아. 근데 그 녹음실에 계신 그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회사가 이제 트로트 회사였던 거예요. 저는 그걸 몰랐어요. 그리고 어머나. 이제 제 음악을 듣더니 와, 서울에서 한번 오디션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. 얼굴을 오. 봤으면 좋겠다. 오.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. 서울을 하나. 성경했어. 근데 심사위원 중에 서른도 선배님이 계신 어머.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그때 태어나서 연예인을 처음 뵀거든요. 야 대단한 가수가 계시고 그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서 합격을 했어요. 오. 합격을 했는데 그 제가 했던 그 회사가 트로트 가수 뭐 발라드 댄스 가수 많이 하다가 트로트 가수 준비하던 이제 학생이 무마가 된 거예요. 아. 그래서 사장님이 누구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할 때 그때 또 서른도 선배님이 딱 조언을 하셨죠. 어. R&B나 트로트나 꺾고 꺾는 건 거기서 거기다. 거기가 거기야. 거기서 거기니까 그 제 별명이 또 법학도였어요. 아. 그 법학도 그 친구를 트로트를 시켜라. 아. 그래서 그러면 주희한테 맞는 곡을 내가 써주겠다. 오. 심지어. 그렇게 탄생한 곡이 그래서 럭키예요. 아, 그랬군요. 아, 그럼 저희가 그 서른도 선생님의 영장 럭키를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. 오, 언제적이었던 주인님의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같아. 야, 이거 중요한 쿵쾅쿵쾅 뛰는 걸 보니 얼마나 너를 나를 기다렸는데. 그것도 사실 인기가 많았습니다. 자기야만큼은 아니어도 네,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으셨고 지금도 럭키 불러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. 오! 야, 아니 이거 어떻게 흑역사 깃털인가요?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KBS인 것 같은데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의상 중에 아마 가장 비싼 의상이구나. 쟤는 아주 파격적이에요. 그대의 향기로 나를 취하게 해. 여러모로 상당히 럭키하셨네요. 야, 일단 뭐 서른도 선생님이 발굴을 맞아. 해낸 셈이고 네. 또 럭키라는 곡도 주시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댄스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 그 신나는 경쾌한 김혜연 씨 트로트의. 이후로 그럼요. 사실 풀필이 멤버들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저희 팬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.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박주희 씨 정말 최고였어요. 그때 저희 그 법대 동기들한테 참 연락 많이 받았어요.
아니 그 가수를 한다고 서울을 가더니 너가 트로트 가수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. 그래서 놀랄 수 있죠. 예, 응원 많이 지금도 응원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저 럭키 부를 때만 해도 제가 신인 가수 중에서는 탑이었어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나중에 장윤정 씨가 나왔을 때 이게 예. 후에 들은 얘기인데 장윤정 씨가 이제 데뷔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. 뭐라고요? 네, 박주희 언니만 이렇게 잡으면 이제 신인계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장윤정 씨는 계속 저만 그렇게 롤모델이네. 네네. 장윤정의 롤모델은 박주희. 아울러 견제 대상이었다. 근데 네. 주희 씨가 정말 춤을 잘 춰요.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거 보면 그 춤 카리스마가 관객들의 혼을 뿅 하고 빼놓을 너무 정도로 멋있어요. 거기에 노래까지 잘하잖아요. 근데 아까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했잖아요. 럭키 따라서 그다음에 자기야가 대박 난 거 아니에요. 천운인 거죠. 그러면 자기야는 누가 주신 노래예요? 자기야는 또 가수 선배님이 주셨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진아 선배님. 그러고 보니까 태진아 선배님 네. 노래 같다. 예. 흐름이 좀 느낌이 예. 있네요. 네네. 그러니까 럭키라고 이제 했을 때 럭키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태진아 선배님이 한 공연장에서 저를 보시더니 예. 주인은 트로트에서도 댄스가 들어간 곡을 하면 좋겠어. 정말 럭키대로 행운이 돼가지고 태진아 선배님한테 자기하라는 곡을 받아서 정말 행운이에요. 네.